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서이 기장농업과 함께 언어, 문화, 유전자가 동북아로 확산하였다고 주장한 타우리 등의 연구와 마르틴 로비치 등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두 번째 파트인 고고학 1, 고식물의 잔해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 앞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논문의 내용과 문제점에서 타우리 등과 마르티니 로비치 등이 제시한 기장농업 시작 시기가 500년 차이가 난다고 언급한 것은 착오입니다. 기장농업이 전파되기 시작한 시기나 도표에는 500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마르티니 로비치 등의 논문 본문에는 분명하게 요서의 기장재배가 9000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이를 2500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500년 차이를 이번 발표에서는 2500년으로 수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타우리 등의 연구와 마라틴 로비치 등의 주장처럼 정말로 요서의 기장농업과 함께 언어, 문화, 유전자가 확산되었는지를 분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타우리 등의 연구와 마라틴 로비치 등의 연구는 지난 발표에서 설명하였듯이 막스 프랑크 연구소와 중국 연구자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고고학 데이터는 모종의 결론을 상정하고 이에 맞춰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오리 등은 요서와 한반도를 단절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마르티니, 로비치 등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타우리 등의 연구보다 요서의 기장농업 시작 시기를 2500년가량 앞당겼습니다. 이러한 결론들은 모두 고고학적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도출되었습니다. 한국 및 서구 연구자들의 연구와 데이터를 인용하여 이들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추론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협업이 중국 당국의 역사 왜곡 공정에 면죄부를 주고 국제사회에 중국의 왜곡된 논리를 강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동북아 농업의 기원에 대해서 타오리 등은 신석기 초기인 6500년 전 요서에서 동북아 최초로 기장을 재배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마르티니 로비치 등은 9000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서에서 발견된 기장은 가장 빠른 것이 800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트 1에서 언급한 대로 고고학 데이터는 타오리가 주로 다루었음을 감안한다면 두 논문에 보이는 기장 농업의 시작 시기의 변화는 타오리의 관점 혹은 생각이 변화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요서 지역에 동북아 최초로 농업을 주된 생산 양식으로 하는 농업 사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요서의 기장 농업은 신석기 초기와 중기에 걸쳐 실제로 국가 수준의 문명을 창조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농업이 확산된 원인을 살펴보면 농업이 주된 생산 양식으로 자리를 잡자 좋은 경작지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었고 경쟁에서 밀려난 농민들이 주변 지역으로 언어, 토기, 석기 등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이주하면서 비농업 지역으로 농업이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동북아 기장 농업의 확산을 다룬 연구는 많이 있지만 기장 농업과 함께 언어, 문화, 인간 집단이 확산되었다는 학자간 융합 연구는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타오리 등의 연구, 그리고 마르틴의 로비치 등의 연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타오리 등은 기원전 4500년경 기원한 요서의 기장 농업이 홍산 문화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기간 한반도와 연해주로 확산하였고, 특히 연해주로는 언어, 문화, 유전자가 함께 확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고고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르티니, 로비치 등은 동북아 농업의 1차 확산은 신석기 시대 기장 농업의 확산이며 2차 확산은 청동기 시대 쌀, 보리의 확산이라고 보았고 특히 기장 농업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알타이 어족이 분화, 확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언어학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서 분석된 기장 농업의 흔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의 경우 흑룡구에서 AMS 연대가 기원전 5700년경으로 밝혀진 수소화 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연구자 자오는 길들여진 기장이라 주장한 반면 스티븐스와 필러는 길들여지기 이전의 경작 단계로 보았습니다. 홍사문화 초기인 흑룡화, 조보고 등에서는 기장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홍산문화의 중기, 후기에 나가는 흑룡구, 웨이자워프, 한민망화 등에서는 기장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길림성, 흑룡강성의 경우 곡물의 직접적인 흔적은 없지만 석기나 토기 등에 남은 흔적을 통해 기원전 3000년경 기장농업이 행해졌을 것이라 추정하였습니다. 연해제의 경우 기원전 3620에서 3370년경 크로노프카 1지역에서 발견된 기장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에 대해서는 기원전 3600에서 800년에 이르는 AMS 연대를 가진 10개의 기장잔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마르티니 로비치 등이 미국 오리건 대학의 고고학 교수인 이경아의 연구 세 편을 인용하여 기록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장은 이경아의 연구를 제한적으로 인용하였고 쌀, 보리, 밀은 고의적으로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는 지도를 보면서 타우리 등과 마르티니 로비치 등이 제시한 기장 농업의 확산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우리가 주장하는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장 농업은 요서에서 기원전 4500에서 3000년에 기원하여 동남쪽으로 요동을 거쳐 한반도로 기원전 4000에서 3000년까지 전파되었고 동쪽으로는 흑룡강 서안을 거쳐 극동 러시아 연해주까지 기원전 3800에서 1300년 전까지 전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혹은 연해주에서 일본으로 기장이 건너간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마르티니 로비치 등이 주장한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새에서 기장 농업이 9000년 전에 기원하여 7000년 전에 확산이 시작되었고 동남으로 요동을 거쳐 한반도로 6500년 전까지 전파되었고 동으로 흑룡강 서안을 거쳐 연해주까지 5000년 전까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산동과 요동에서 쌀농사가 한반도로 3500년 전에 전파되었고 한반도 남부를 거쳐 일본으로 2800년 전에 전파되었으며 큐슈를 거쳐 혼슈까지 전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는 곡물의 흔적이나 전파와 관련한 이들 연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타오리 등은 요서의 기장농업 시작 시기를 기원전 4500에서 3000년으로 본 반면 마르티니 로비치 등은 이보다 2500년이나 앞선 9000년 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한국 안승문화, 미국 이경화 등이 제시한 데이터를 인용하였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르티니 로비치 등의 연구에서 한국의 기장농업과 관련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서 부득이 중국의 기장농업 시작 시기를 끌어올려야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의 안승모 등은 한국의 전반적인 발굴의 부족으로 발견되지 않았을 뿐 신석기 전기에 한반도에서 대대적으로 기장농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가 실린 안승모 등의 논문입니다. 번역한다면 신석기 시대의 정주, 거주지, 그리고 방사성 탄소연대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쌀 농사와 관련하여 한국의 데이터를 고의로 누락하였고 중국의 데이터 역시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경화가 비보종 연대 3610 플러스 마이너스 280 BP, 보종 연대 3970 플러스 마이너스 370 BP를 제시하였고 한국의 이융조 등이 충주 조동리 볍씨를 6300년 전으로 고향 가와지 볍씨를 5000년 전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데이터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이터들을 인용하면서 쌀과 관련된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쌀농사 전파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 3000년에서 2000년 전의 흥성기에 중국의 쌀농사는 여전히 양자강 중하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산동이나 요동까지 중국 남부의 농업은 전파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시기 이전에 산동이나 요동에 쌀농사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한반도에서 전파된 쌀농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내용은 고군이 2007년에 쓴 논문이나 다른 중국 연구자들의 논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반도에는 6300년 된 충주 조동리 볍씨와 5000년 된 고향 가와지 볍씨 등 재배벼에 대한 확실한 AMS 연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볍씨는 한반도에서 신석기 중기에 이미 벼농사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이 제시한 불완전한 데이터로는 기장농업이 중국 요서에서 기원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반도의 데이터를 반영하면 쌀농사의 경우에는 한반도가 유동이나 산동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장농업은 이정화의 연구와 레이페 씨 등의 연구를 참고하면 한반도와 요서가 비슷한 시기로 추정되고 쌀농사는 한반도가 산동이나 유동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황하 이북 동북아의 쌀농사는 한반도가 기원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타오리 등과 마르틴 로비치 등의 연구를 반박하는 근거들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들이 인용한 이경화의 논문에 제시된 쌀 관련 데이터입니다. 2011년의 논문으로 선사시대 한국의 수렵채집에서 농경으로의 전환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는 선사시대 한반도 곡물의 흔적과 관련한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논문 310쪽에 수록된 표입니다. 이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쌀과 관련한 데이터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앞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시대와 지역을 나타냅니다.
표를 읽어보면 초기 문문시대 경상남도 어언리 유적에서 두 번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출토된 물질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출토된 쌀이 마지막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측정 연대를 나타냅니다. 이를 다시 읽어보면 비보정 연대 3610 플러스 마이너스 280 BP, 보정 연대 3970 플러스 마이너스 370 BP로 측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문문시대 경상남도 어언리에서 출토된 쌀이 측정 연대가 비보정 연대 3610 플러스 마이너스 280 BP, 보정 연대 3970 플러스 마이너스 370 BP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3500년 전에 산동이나 요동에서 한반도로 쌀 농사가 전파되었다는 주장은 허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경화의 데이터는 한반도에 적어도 4000년 전에 쌀 농사가 행해졌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경화가 제시한 기장 조와 관련한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앞서 살펴보았던 2011년의 논문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해당 논문 308쪽에 수록된 도표입니다. 초기 신석기 기장이나 조의 아픈 터널깅이 등에 대한 AMS 연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밑줄침 부분에는 한반도의 기장농업이 산동이나 요서 등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많은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곡물의 직접 AMS 연대는 아니지만 곡물의 아픈이나 탄화 곡물의 잔해이므로 충분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중국 길림의 기장농업의 경우 직접 AMS 연대가 아닌 곡물의 흔적으로 기원전 3000년이라 추정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국은 석기 초기에 남아있는 흔적으로 시기를 인정하고 한국의 경우 직접 AMS 연대만 인정한다면 이것은 객관적인 비교나 연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의도로 한국의 농업 시기를 가까운 시기로 끌어내리려는 의도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요서에서 기장 농업이 기원하였다거나 산동, 요동에서 한반도로 쌀 농사가 전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화주의에 경도되어 중국에 유리하게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이경화가 한국에서 발표한 논문에 수록된 기장 조와 관련한 데이터입니다. 이경화가 2015년 고고학지 21호에 발표한 신석기 시대 식물자원 활용 연구성과와 과제라는 논문 109쪽에는 신석기 시대 곡물의 탄화 종자나 아픈에 대한 탄소 연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2011년의 논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연대를 보면 한반도에 7000년 이상 8000년에 가까운 보정 연대를 가진 많은 곡물의 흔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논문의 108쪽에는 기장농업은 중국 동북지역이나 산동성, 한반도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고 이들의 AMS 연대가 거의 8000년에 이른다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서 흑룡구의 8000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요서와 한반도의 기장농업은 그 시작 시기가 비슷하거나 차이가 나더라도 얼마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같은 논문 112쪽에 나오는 밀, 보리의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밀, 보리의 데이터입니다. 밀과 보리 모두 보정 연대가 5000년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데이터는 쌀, 보리, 밀의 패키지가 3500년 전 산동, 요동에서 한반도로 전파되었다는 마르티니 로비치 등의 주장이
당연히 성립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경화의 데이터에 의하면 쌀은 4000년 이전으로 산동, 요동에 앞서며 보리와 밀은 5000년 이전에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우리 등과 마르틴 로비치 등의 연구가 조동잎 엽시, 가와집 엽시 등 한국의 고고 자료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이경화의 데이터마저 자의적으로 왜곡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타우리 등 중국 고고학자들이 자의적, 선택적으로 사용한 데이터에 근거하였음을, 그래서 사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북아 쌀농사의 기원은 중국이 아니라 한반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주 소로리 볍씨는 재배종의 특징이 있는 쌀로 12000년 이전이라는 AMS 연대가 확인되었고, 충주 조동잎 볍씨는 6300년, 고향 거아지 볍씨는 5000년이라는 AMS 연대가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의 황하 이북 그 어떤 지역보다 이른 시기에 한반도의 벼농업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번에는 선사시대 곡물을 연구한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를 보겠습니다. 일본 논문은 원광대 안승모 등의 연구이고, 이번 논문은 앞서 살펴본 이경화의 논문이며, 3번과 4번은 이용조 등이 각각 청주 소로리 볍씨와 고향 가와지 볍씨를 분석한 책입니다. 5번은 충주시의 향토사 서적입니다. 이용조 등은 12500년 전으로 분석된 청주 소로리 볍씨는 재배 이전이지만 재배종으로 진화하고 있는 순화배이며, 6300년 된 충주 조동잎 볍씨와 5000년 된 고향 가와지 볍씨는 단립종으로 개량되고 있는 재배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학자 원가영, 원문명, 왕상곤 등도 소로리 볍씨가 재배종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번 서적에 실린 이용조의 논문입니다. 소로리 볍씨가 15000년 이전의 연대를 가지고 있으며 재배 이전의 순화벼지만 재배벼의 특징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에서 출간한 5번 서적의 내용입니다. 조동잎 엽씨가 보정연대 7000년 이상의 AMS 연대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 신석기 농경연구의 중요 자료가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용조의 논문입니다. 고향 가와지 엽씨가 단립종으로 개량되고 있는 엽씨로 5000년의 AMS 연대가 확인되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들 한국 연구자들의 연구와 자료를 고려할 때 한국의 벼농업은 최소한 6300년 전 신석기 초기나 중기부터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타우리 등의 연구와 마르티니 로비치 등의 연구가 주장하는 3500년 전 산동과 요동에서 한반도로 쌀농사가 전파되었다는 가설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연구자들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 농업고고에 실린 오시지의 논문에는 산동의 쌀농사와 관련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산동성 일조시에서 4500년 된 볍씨가, 교동반도에서는 4200년 된 볍씨가 발견되었지만 고향 가와지 지역에서 5000년 된 볍씨가 발견되면서 벼농사가 산동에서 한반도로 전파되었다는 관점을 부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미 1998년에 이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더 많은 정보, 예컨대 조동잎 엽시, 소로리 엽시 등의 데이터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타우리 등의 고고학자들이 3500년 전에 산동에서 한반도로 벼농사가 전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라기보다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2007년 고군이 중국 농업과학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중국 쌀농사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는 3000에서 2000년 전의 흥성기로 청동기 시대에 속하며 70여 곳의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대부분 양자강, 중, 하류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부의 농업은 이 시기까지도 산동과 요동으로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시기 혹은 그 이전에
산동, 요동에 쌀농사의 흔적이 있었다면 한반도에서 전파된 쌀농사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중국 논문들은 3500년 전에 중국에서 한반도로 쌀농사가 전파될 수 없었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시지 논문에서 보이는 4500년 전이나 4200년 전 산동에서 발견된 쌀농사의 흔적은 한반도의 쌀농사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마르틴 로비츠 등이 기장농업의 기원 시기를 2500년 상향 조정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논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논문은 중국 연구자들이 발표한 중국 신석기 청동기 시대 중원평야의 기장농업과 벼농업의 시대적 변화라는 논문입니다. 이 글의 검토 부분을 보면 기원전 6050에서 5730년 중원평야 베리강 문화에서 일반 기장의 재배가 이루어졌으며 약 8000년 전 기장농업이 시작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하남성 황하이남 낙양과 정주의 남쪽에 베리강 유적이 분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용산문화도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AMS 연대와 이경화의 AMS 연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베리강 유적과 한국 각 유적의 AMS 연대를 살펴보면 곡물의 흔적에 대한 AMS 연대가 최대 500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티븐스와 퓰러가 쓴 논문으로 제목은 동북아시아 농업의 확산, 가상의 농부, 언어의 분산을 위한 고고학적 기반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3장 기장재배 및 재배의 중심지에서 D 만주의 흥룡구 부분을 보면 기원전 6200에서 5400년에 이르는 많은 기장이 발견되었음을 밝히고 있고 조보고에서는 기원전 5400에서 4500년의 시기에 경작도구가 계속 존재했기 때문에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전통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를 따른다면 요새의 기장농업은 최고 7400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흥룡구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조보구입니다. 두 유적은 매우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은 서양의 고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쓴 동아시아 기장농업의 불연속적 확산과 선사시대 인구동태라는 논문입니다. 결과 및 검토 부분을 보면 기원전 6100에서 5700년경 황하 하류에서 요하에 이르는 지역에서 기장의 재배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구와 중국 연구자들의 협업으로 2020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제목은 중국에서의 기장 길들이기 모델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초록에는 기장이 기원전 7000에서 3300년 사이에 길들여졌지만 오랫동안 기장을 관리하거나 수확한 것은 길들여지기 이전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기원전 7000년이 아닌 훨씬 후에 기장이 길들여졌다고 본 것입니다. 검토 부분에서는 결국 기장농업은 기원전 5900에서 3300년의 기간에 행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학자들과 중국학자들의 협업으로 생산된 중국 동북지역의 정착과 식물재배는 풍족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논문입니다. 초록에는 도자유형학을 바탕으로 과거의 연구는 기원전 7000년 심지어 8000년까지 기장이 재배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기장 경작은 절대로 기원전 6000년 이전에 이루어졌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르티니 로비치 등이 기장농업의 시작 시기를 9000년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근거로 든 논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논문 어디에서도 9000년 전에 기장농업이 시작되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 논문 모두 기장농업의 상한을 최고
기원전 6000년경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르티니 로비츠 등이 주장한 9000년 전에 기장농업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타우리 등의 논문과 마르티니 로비츠 등의 논문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장농업은 한반도의 자료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고 변농업은 한반도의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기장농업이 한반도 연해주로 확산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곡물의 흔적을 통한 농업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판단은 한반도 신석기 유적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급한 결론으로 보입니다. 안승모 등 한국의 연구자들은 한반도에서 신석기 전기에 대대적인 기장농업이 행해졌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우리 등과 마르티니 로비치 등을 잘못된 결론으로 이끈 그릇된 가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에 중국보다 앞선 문화가 존재할 수 없다는 편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이나 문화는 당연히 중국에서 기원했어야만 한다는 그릇된 믿음 혹은 신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신념은 한복과 김치가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웃지 못할 충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중화주의라는 중국 특유의 굴곡된 세계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문화를 중국에서 확산한 것으로 가정하고 그 역의 과정은 부정합니다. 즉, 한반도나 연해주에서 중국으로 문화나 유전자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특히 타우리 등은 여러 고고학적 증거에도 한반도와 요소의 관계를 과도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처럼 과도하게 부정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마도 중국 당국이 중시하는 유한문명 홍산문화에 대한 영국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장은 확산되었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요소와 한반도가 다르다는 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학자의 주장으로는 지나치게 옹색하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이들 연구에 투영된 중국 당국의 관점은 현재 중국 영토인 요소에서 시작된 문화가 전파되어 동북아와 중앙아시아 각 종족의 문화가 성립되었으므로 이들 민족, 국가의 기원이 중국, 즉 한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영토 영역과 관련한 중국의 정치적 입장입니다. 전혀 학문적이지 않고 왜곡을 해서라도 필요한 근거를 만들어내고야만은 중국의 정치 논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제시한 근거로는 기장이 요서에서 기원했다는 가설과 한반도의 변농업이 산동과 유동에서 전파되었다는 가설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곡물의 잔해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티니 로비치 등의 연구는 곡물의 흔적을 선택적으로 채택하였고 중국에 앞서는 한반도의 쌀에 대한 데이터는 고의로 누락하였습니다. 이경아의 연구에서 기장 관련 데이터는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쌀 관련 데이터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한국의 다른 쌀 농사 관련 데이터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1998년 이전에 알려져 논문으로도 발표된 고향 가와지 벽시에 대한 데이터 역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쌀 농사는 산동이나 요동보다 최소 1000년 이상 앞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반도로 쌀 농사가 전파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러한 데이터를 누락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주 조동리 벽시, 고향 가와지 벽시 등을 보았을 때 이들 연구에서 변농업은 한반도가 산동 요동보다 훨씬 앞선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타우리 등의 연구와 마르티니 로비치 등의 연구가 주장하는 요서 기장농업의 시작 시기가 2500년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우리는 요소의 기장농업이 6,500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보았고 마르티니 로비치 등은 9,000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두 연구 모두 고고학은 타우리가 주도하였는데 2020년의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요소의 기장농업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거나 비슷한 기장의 데이터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에 이를 인식하고 2021년의 연구에 한국의 데이터를 일부 반영하고 요소의 기장농업 시작 시기도 2500년가량 끌어올렸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왜 2500년이나 끌어올렸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들 논문에는 한국의 기장농업이나 쌀농업의 시작 시기가 중국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는 중국 당국의 입장이자 고고학자 타우리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고의적 오독은 동북공정이나 중화문명 탐험공정 등 정치적 담론으로 학문을 규율하는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고 개별학자들에게도 체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일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들 연구가 역사공정의 연장선에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연구는 살펴본 것처럼 기존 연구를 뒤집고 최근 중국에서 새롭게 주장되는 내용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요소의 문화가 같은 시기 한반도나 연해주보다 앞섰다는 가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옥기, 토기 등의 세르미나 재단 등의 규모를 보았을 때 요소의 문명이 한반도나 연해주보다 상당히 앞섰을 거라는 점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들 논문은 요소 지역에 대한 한족 문화의 영향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황하에서 요하로, 요하에서 다시 동북아 각지로 확산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선사시대 동북아 문명이 한족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나는 언어, 유전적 증거는 요소와 한족의 관계가 그다지 치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문은 요소의 앞선 신석기 문화를 전유하려 획책하는 과정에 학문적인 토대를 제공할 여지가 있습니다. 박스 프랑크 연구소와 중국학계의 협업은 분명 인류학 발전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학계의 잘못된 관행이나 학문적 태도에 뜻하지 않게 면죄부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사료나 데이터, 연구 결과가 세밀하게 분석되지 못하였고 자의적, 선택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농업의 기원, 확산에 관한 이들의 가설은 현재 제시한 데이터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기장농업은 한반도와 동일한 시기에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변호검은 한반도가 기원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여러 이유로 현재로서는 이들의 가설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반도, 일본, 연해주를 포함한 동북아 각지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그리고 중국의 데이터와 중국 이외 지역의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이들의 가설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검토의 결론입니다. 중국학계에서 이처럼 데이터를 선택적, 임의적으로 활용하여 결과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한국학계에서 토대를 제공한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의 고고학계는 그간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과거의 논리에 머물러 있었고 새로운 연구기법이나 연구성과의 수용에 상당히 소극적이었으며 연구성과의 국제적 공유에도 소홀했습니다.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국제적 협업에 참여하고 세계적인 저널에 연구성과를 발표하여 한국의 연구성과와 데이터를 세계학계와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타우리 등의 연구와 마르티니 로비치 등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두 번째 파트, 고고학 1, 곤식물의 잔해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표할 세 번째 파트, 고고학 2, 옥기, 토기, 적석총 편에서는 옥기, 토기, 적석총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타오리 등의 주장과 달리 요소와 한반도의 문화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려고 합니다.